여기가 스카이 전망대가 있어요. 저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입장료가. 그리고 저쪽 앞에 가면은 사거리가 있는데, 삼거리 그 왼쪽에가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온 곳은 저 벤탄 시장입니다. 저는 시장이란 뜻이죠. 저 벤탄 시장에서 물건을 사든지 안 사든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벤탄 시장입니다. 여기가 호치민에서는 저 벤탄 시장하고 벤따이 시장이 유명한데요. 여기는 이제 베트남 위주로, 그리고 벤따이는 중국, 차이나 뭐 이런데 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있답니다. 그리고 안동 시장도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게 타이완에서 사람들 위주로 장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찾는 벤따이, 저 벤탄 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벤탄. 저 벤탄 분위기가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는 한 100m, 좌우로 장방형으로 한 100m, 이쪽 저쪽으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상가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벤탄 시장입니다. 벤탄 시장. 호치민에서 잘 알려진 시장이죠. 아오자이를 변형시킨 계량 옷도 있고요. 저벤탄 시장. 둘레를 한번 볼까요? 거의 100m, 동쪽 100m, 남북으로 100m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아오자이, 어이구야, 이쁜 뎁과 아오자이가 있고요. 벤탄 시장. 벤탄 주도도 있네. 저 벤탄 시장. 자, 제일 밖에 라운딩을 걷고 있는데 옷가게들이 많이 있네요. 시장 하면 오시죠 뭐. 저 벤탄.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 벤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보니까. 가올리. 네, 기념품들이, 기념품들 팔고 있지. 벤탄 시장이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들도.
솔리엥 냄새가 나네. 솔리엥 관광객들도 이렇게 와서. 근데 이런 데는 솔직히 약간 비쌉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흥정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간 비싸게 살 수가 있어요. 흥정을 잘하지 않으면 예, 남들보다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 흥정을 잘해야 됩니다. 단탄시장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야항 식당도 있는 식당. 저는 야시장에서 먹어야 되는데.